네, 이 부분은 나이키 기술의 끝이라고 거의 5번에서 7번 정도 재구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신발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땅입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나이키가 처음인 분들을 위한 나이키 운동화 추천 영상입니다. 나이키는 누구나 하나쯤 꼭 사고 싶어하고 누구나 하나쯤은 소장하고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 브랜드는 매일매일 신상이 나오고 디자인과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 사게 된다면 내 스타일도 안 맞고 오래만 신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타일별로 나이대별로 어떤 신발을 구입하면 좋고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는 나이키 운동화 추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이키 운동화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코르테즈는 나이키의 대표적인 운동화고요. 4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화입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30대, 40대 분들은 아마 코르테즈를 신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교복에도 잘 어울리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룩에 코디하더라도 모두 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이에요. 코르테즈를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즘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정말 많이 찾기도 하고 이 레트로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밑창을 와플기계 영감을 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칼집 모양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코르테즈의 디자인을 보면 일반적인 나이키 운동화보단 좀 둥글고 부드러운 선을 가지고 있는 신발입니다. 일반적인 나이키 운동화를 보면 약간 볼드하고 큰 신발이 많잖아요. 코르테즈 같은 경우에는 날렵한 쉐입 그리고 약간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나이키 운동화 같지만 스니커즈용으로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리고 코르테즈는 베이징 라인과 클래식 라인 두 가지 라인 나오는데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실 취향 차이고 둘 다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르테즈는 슬랙스에도 잘 어울리고요. 청바지, 남친 룩, 데일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또 수트에도 믹스매치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대 상관없이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코르테즈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화이트 컬러와 그리고 블랙 수우시 그리고 레드 수우시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컬러가 나오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제품이 가장 메인이고 좀 무난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해외, 국내 셀럽들도 많이 신는 그런 신발이고요. 네, 언제 신어도 좀 질리지 않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예상하셨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키 포스는 1982년도에 하이탑으로 첫 번째 발매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로우보다는 하이탑이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하이탑은 로우에 비해 스타일 범용도가 좀 좁기 때문에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전 하이탑보단 로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나이키 포스는 나이키의 첫 번째 농구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포스를 거의 5번에서 7번 정도 재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신발이기도 합니다. 네, 한 번쯤 꼭 신어보셨을 거나 아니면 누구나 신는 걸 보셨을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많은 셀럽분들도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릿 룩부터 캐주얼한 룩까지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고 무난하기 때문에 스트릿 입문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고요. 좀 스포티한 룩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신발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굽 높이가 높기 때문에 키높이 효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키높이 때문에 신발을 처음 접했던 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발은 해외 농구 선수나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인기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피스마이너스1이랑 콜라보한 제품도 나온 그런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타지 않고 언제 신어도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점이 있다면 또 오래 신다 보면 굽 쪽이 약간 노랗게 변색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네,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구입해서 깨끗하게 신는 걸 좀 좋아하는 네, 그런 신발이에요. 둘 다 빈티지 러닝화 스타일이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는 운동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일운드가 좀 더 날렵한 쉐입이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큰 차이가 없고 스타일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신발은 1978년 마라톤 신발로 제작이 되었고요. 프로 선수들이 신는 가장 편한 신발이라고 부르는 마케팅을 시작한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신발은 마찬가지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요즘 정말 핫하고 네,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신발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신발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많은 신상과 디자인들이 나오잖아요. 신발이 쏟아지는 와중에서도 오래오래 살아남는 그 신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키 신발이 예쁘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 오랫동안 사랑받고 그 스테디셀러 아이템은 생각보단 조금 한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발도 그 한정적인 신발의 범주에 들어있는 네,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일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컬러감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화이트 블랙도 나쁘지 않지만 캐주얼한 룩에 포인트로 주기 위해서 약간 컬러감이 있는 제품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발도 쉐입이 날렵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반업해서 두업 정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주얼한 룩부터 좀 아메까지 그리고 빈티지한 룩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세상에 선보인 지 이제 올해로 31년이 되었는데요. 수많은 에어맥스 라인들이 나왔습니다. 에어맥스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기본적인 느낌이라기보단 디자인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테일랜드나 데이브레이크처럼 다소 밋밋한 느낌의 신발과 좀 차별화 두기 위해서 나온 신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한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 기능적으로 인정받은 신발이고요. 맥스 라인들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고 호불호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감이 나와서 여러분 좀 스포티한 룩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약간 믹스매치 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릿, 스포티, 그리고 캐주얼한 룩 자주 입는 분들에게는 저는 무난하고 가장 호불호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맥스 라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불리는 디자인이에요. 네, 에어 디자인이 좀 뒤꿈치에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이 에어를 앞꿈치까지 적용시킨 최초의 모델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신발입니다. 네, 스우시 크기도 기존 크기보단 훨씬 더 줄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 기존과 차별화돼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이 신발도 마찬가지 믹스매치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스트릿, 캐주얼 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맥스 95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셀럽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신발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떤 룩에 매치하더라도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신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일본에서 신칸센 열차를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제품이에요. 네, 보시면 굉장히 컬러감과 쉐입이 비슷하잖아요. 네, 이 제품은 스카치 소재를 사용해서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뭐 실버, 화이트, 블랙이 정말 잘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스트릿, 그리고 캐주얼, 그리고 스포티한 룩에 어울리는 그런 신발입니다.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화이트와 블랙, 실버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역사가 있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스포티한 느낌에 이쁜 디자인은 저는 베이퍼맥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인 나이키 운동화보단 굉장히 날렵하고 그리고 소재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운동화예요. 평상시 데일리로 활용할 때는 사실 스타일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옷자랄 분들이거나 패셔니스타 분들이 많이 신는 그런 운동화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 많이 신는 신발이고요. 슬림한 운동복과 입었을 때 그 쉐입과 그 무드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신발은 발과 에어솔 부분 간격을 굉장히 줄였어요. 보시면 중간 부분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나이키 기술의 끝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들어간 신발입니다.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한 기술력과 디자인이 잘 적용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자체가 슬림하고 무게감이 정말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서 좀 이쁜 디자인 찾는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프화이트랑 꼼데가르송 같은 브랜드와 콜라보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좀 맥스나 포스처럼 저는 꾸준히 인기를 끌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 컨텐츠에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변형성이 넓은 네, 그런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자체가 깔끔한 스니커즈 디자인에 2C 포인트가 있어서 좀 귀엽게 캐주얼하게도 연출할 수 있고요. 스니커즈처럼 좀 깔끔하게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리고 밑창도 약간 고무 컬러로 돼 있어서 아메카지 좀 빈티지한 룩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네, 이 아이템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 신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디자인 자체가 단점이 있다면 발등 부분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 사이즈보단 1업에서 2업 정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키높이 효과가 낮기 때문에 키높이 찾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키높이 효과만 빼고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면서 유행 타지 않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상시에 나는 스니커즈를 좋아하긴 하지만 좀 더 캐주얼한 무드가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나이키 킬샷만한 신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나이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나이키 운동화 추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네, 이 밖에도 사실 나이키 운동화 굉장히 많긴 하던데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에겐 저는 이런 제품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구입할더라도 이 첫 번째 제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첫 번째 제품이 만족도에 따라서 그 제품을 다음에도 구입하고 그 브랜드의 다른 아이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나이키 운동화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다른 브랜드, 다른 디자인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